사람이다 온라이트 TV 구독 눌러주세요. 무진생 이분 사주는 무진생의 지금 용띠시거든요. 용띠의 11월 8일생이시면은 사주 자체에 관록을 먹으라는 사주세요. 그래서 나라의 이름이 나라. 네, 원래는. 근데 이제 연예인계로 빠지셨으니까 어쨌든 지금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사주 자체에도 이 이름을 날리라는 사주예요. 근데 이분은 굴곡이 없어요, 사주에. 그냥 단계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없으시고 꾸준히 상승이 자꾸 타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인기가 확 좋았다 내려왔다 이게 없으세요. 그냥 꾸준하고 지금 이제 돌아오는 경자년에 이 사주를 보면은 내년에 이제 경자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뭐 인기가 상승을 한다든가 더더욱 예 이런 운이 있으세요. 이제 초반이 뭐 중반서부터 뭐 이 정도면은 초반 제가 봤을 때는 한 3, 4월 네 꽃피고 입히고 막 이럴 때쯤 되면은 상승을 하는 또 그런 단계별이 또 있으세요. 네 이분이 제가 봤을 땐 영화배우 쪽으로도 가셔도 그게 지금 영화배우 쪽으로도 그게 더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냥 일반 배우보다 그런 거를 많이 찍으시면 더 인기가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럼 박서준 그 배우님은 하락이 없으세요? 네 하락이 없으세요. 사주 자체가 뭐 굴곡이 있다든가 뭐 인기 상승이 확 올라갔다 내려간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 점점 갈수록 본인이 하시는 만큼 노력하시는 만큼 근데 사주 자체에도 노력력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분은 의지력이 하나를 뭐를 한다 그러면 마스터 하실 때까지 다른 걸 안 건드리는 그런 성격을 조금 지니고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코 있는 쪽에서 인중 사이 여기에 재물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으세요. 보통 보면 재물을 볼 때 이마 쪽이나 이런 쪽을 보시는데 이분은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코 위쪽서부터 인중 사이에 재물이 다 몰려 계세요. 금전만 있다고 좋은 사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재물운까지 같이 있으세요. 사주 자체가. 그리고 관상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뭐랄까 사람을 좀 보다듬는 안아주죠. 그러니까 그런 관상을 지니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미움받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면에 요 주변 쪽으로 상단보다 하단 쪽에 요쪽으로 모든 관상이 다 모여 있으세요. 금전이나 재물이나 뭐 사람들 관계라든가 그런 게 이쪽으로 많이 있으세요. 나쁜 거는 이분은 없다고 봐야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언제? 지금 이분이 결혼을 한다 그래도 이분 같은 분은 성격이 당신이 하는 거를 다 마무리를 지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결혼은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고 보셔야죠. 결혼 운은 내년에 들어오시는 건 사실이에요. 20년에? 네, 20년에. 네, 경자년에. 결혼 운도 있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뭐 직위가 올라간다든가 뭐 인기가 좋아지는 이게 운세가 또 있으세요. 근데 이제 결혼은 아직까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거는 쉽게 말해서 이분이 36 정도 되시면서 이제 운이 조금 바뀌시면서 과로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집중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를 하나 하시다 보면은 그걸 집중을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무리가 오면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무리가 오다 보면 36 정도의 몸 관리만 조금 잘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셔야죠.